오늘은 아침부터 닭장에 들어왔습니다. 닭이 요즘에 촬영을 하는데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또 그것도 울다가 또 안 우니까 그것도 궁금해져서 닭장을 와봤습니다. 이 닭장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좀 보이시나요? 저 알이 있어요. 저 알에 알을 지금 닭들이 품고 있더라고요. 병아리가 또 언제 나올지 또 궁금해서 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병아리 나오면 바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놀래지 마. 2주 만에 다시 닭장을 찾았습니다. 이 닭장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신비한 생명이 탄생되어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알이 4개나 그렇게 품고 있었더니 병아리가 한 마리만 나왔어요. 어우, 닭똥을 조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아리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신기한 게 저 어미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이 병아리 보세요. 너무 많이 다가가면 어미 닭이 쪼더라고요. 병아리 보이셔요? 많이 컸네요. 검정 까만 병아리예요. 하얀 닭에서 어떻게 저런 까만 병아리가 나왔을까요? 자기가 낳은 알인지도 모르고 그냥 품고 길렀네요. 아유, 얘들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닭대가리 하나보다 생각이 들어요. 참 병아리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응? 아유, 이거 보면서 또 꼰대 같은 생각이 나요. 닭이 자기가 품지도 않은 알을 저렇게 기르는 거 보면 우리네 인생도 혹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오로지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는 집어치고요. 아무튼 이 병아리 너무 귀여워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미 또 어미라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새 생명이 이렇게 탄생한 걸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